모두들 털하입니다. 피코마가 상반기 2023년 상반기에 네. 모바일에서 매출이 제일 높은 플랫폼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웹툰 플랫폼 인기 순위가 아니라 네. 모바일 어플 전체에서 가챠 게임 포함해서 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여기 보시면 저기 왼쪽에가 네. 전체 앱이거든요. 왼쪽에 3위가 우마무스메예요. 여기. 네. 여기 3위가 우마무스메예요. 우마무스메보다 높아요. 우마무스메보다 피코마가 높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봤어요. 와. 그랬더니 데이터.ai라는 곳이 있어요. 네. 여기서 집계한 이 기준이에요. 네. 데이터.ai 집계 기준 2023년 상반기 모바일 앱 마켓 전체 카테고리 게임 포함해서 지출 순위 소비자 지출 순위가 일본 1위, 글로벌 15위, 게임 제외하면 7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봤더니 2016년 4월부터 이제 런칭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 성장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실제로 많은 건지 거래가 많이 일어난 건지 이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다만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얘네가 1위다. 피코마가 1위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1분기에 역대 분기 사상 최고치 매출액을 또 경신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이 디지털 만화를 일본에서 스낵컬처처럼 가볍게 감상하는 그리고 스크롤 만화를 보는 환경 이걸 조성하고 정착시키는 데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단은 테라포밍을 성공적으로 했다는 얘기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웹툰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스크롤하면서 만화를 본다는 이 행동 자체가 그렇게 이상한 행동이 아니다. 뭐 많이들 그러던데 라는 느낌으로 만들어내는 데는 밭을 일구는 데에는 꽤 공신이었다 이런 느낌입니다. 네, 피코마 관계자는 피코마가 많은 이용자들한테 꾸준히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가 네. 재미있는 작품을 언제 어디서나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약간 그 하나하나이즘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당연한 얘기를 하시는 거 네. 맞는 말이죠. 근데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럼 라인만근 어디 있지 봤어요. 네네. 여기 초록색으로 제가 네모칼을 쳐놨거든요. 여기 있죠. 여기. 네, 전체 순위 7위예요. 라인만가도 네. 뒤지지 않아요. 엄청 높은 겁니다. 네. 이거.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 네이버 쪽보다 카카오 쪽이 웹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곳이잖아요. 네. 일본을 밖으로 나가면 네이버가 더 위에 있는데 여기서는 네이버 2위란 네이버도 전체에서 7위입니다. 굉장히 네. 높은 거죠 이거. 밑에 7위 밑에 내려가서 10위를 보시면 원신이 있어요. 여기 원신. 네. 그러니까 네이버 라인만가도 원신보다 높아요. 약간 이상한.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싶은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 게임 제외하고 봤더니 글로벌로 봤더니 라인 만가는 15위. 네. 네. 여기. 아, 이거 게임 포함인가? 네. 이거는 자 소비자 지수. 아 게임 제외네요. 게임 제외네요. 게임 제외입니다. 네. 게임 제외 여기. 네. 게임 제외. 게임 제외했을 때 15위. 네. 네. 그래서 이거 진짜 놀랍다. 사람들이 진짜 웹툰 많이 보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괜히 국뽕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두 기업이 웹툰에서 일단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네네네. 일본 만화에서도 계속해서 좀 포션을 그 웹툰의 포션을 넓혀나가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두 기업의 성장세는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